네,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연초에 지역 일정들이 참 많을 텐데 바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정부 여당의 비협조 무책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조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진실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윗선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과 유족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이어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그에 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곧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혹독한 민생 한파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큽니다. 민생 경제가 생사 기로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이런 제안에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국민과 빈사상태에 놓인 경제는 그 뜻도 보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책임하며 무능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절망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중한 국정 책임을 인식하고 허물어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기를 권고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가의 내일을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기본사회위원회 그리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